예수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 성산수양관까지 오시는 동안에 자동차를 주행하셔서 이곳에 오실 때에 평탄한 길로만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덕도 올랐고 또 내리막길도 있었고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위험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 도로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생 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잘못해서 돌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몸에 질병이 왔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든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왔을 때에 자녀라는 이 아이 앞에서 큰 장애물이 놓여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마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1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돕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님 못 만날 뻔했습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았더라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하는 말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 지릅니다. 성경은 소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 질러는 오늘 일종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소리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머물러 섰습니까? 소리 지르는 두 사람의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르라. 언제 불렀을까요? 소리 질러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이 사람들이 오늘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나 사이에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 무서운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내가 좀 더 교회 가까이 가고 목사님 가까이 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에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끼어들어서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좀 더 가까이 가고 교회를 서 충성하고 교회를 서 헌신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가까이 못 가게 만듭니다. 나를 자꾸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세상 온갖 부정한 소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마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의 장애물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장애물이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옮겨가겠습니다.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길 길 가게 하시지 않고 이 갑자기 만나는 장애물,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홍해 바다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우리 인생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막혀 있을 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밤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밤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홍해밭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홍해바다 길 만들어 주십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의 길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에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직장에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은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업이 불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도 시내가 흐르게 만듭니다. 사막도 옥토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계속 추대를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또 장애물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 있다 해서 무조건 양탄자를 하나님께서 깔아놓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홍해바다 장애물 건너뜨리 또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사흘길을 사막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썬물은 어떤 물이냐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부르짖죠. 모세가 마라의 썬물 앞에 부르짖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썬물에 던져라.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단물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독이 잔뜩 들어있는 물이 생수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질을 바꾸세요. 분위기를 바꾸세요. 가치를 바꾸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너 인생이 쓰디선 썬물만 쏟아내는 그런 마라 같은 인생이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느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뭘 말씀합니까? 너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라의 썬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단물 같은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길을 바꾸신 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내 섬기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마루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5일 동안 강행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만나느냐면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일째 돌고 7번 돌고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외쳐라. 외치는 것이 뭔가? 부르짖어라. 여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외치라는 이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외친다는 말씀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 성도들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 성. 오늘 성경에 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송에게는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고, 홍해바다의 모세는 홍해바다 장애물을 만났고, 또 마라의 썬물에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요소에게는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다 해결됩니다. 부르짖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부르짖으면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다물로 바꿔집니다. 부르짖으면 여리고성 무너져버립니다. 부르짖었더니 소경이 눈을 떠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밤에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미리암이라는 여인에게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병은 나병이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여서, 아니면 이 사람 약을 먹고 치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미리암의 병이 치료받아 버립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모세 기도 때문에 미리암이 치료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내 가정에 두고 온 내 가족이 지금 이 시간 병원에 계시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투병생활하고 있달지라도 오늘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치료되듯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의 하나님, 일가친척 내 가족들 질병이 이 시간 주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병도 고치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길 없는 것도 길 만드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막힌 것도 무너뜨려 버리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꾸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된 사람을 인도합니다. 건져내버립니다. 애굽은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자유자유 만드시는 자리거든요. 기도했더니 부르짖더니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 그 사람을 건져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눌려버린 사람들, 잡혀버린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 통해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주면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다 빠져버리고 능력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떠나간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이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삼손이 부르짖 기도할 때에 떠나간 능력이 회복됩니다. 능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그 능력이 있는 삼손으로 바꿔집니다. 언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파워,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에너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막힌 곳을 열려지게 하시는 오늘 이 민족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산이 어떤 성산이냐면 시편 3편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응답은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보았더니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쳤나이다. 부르짖더니 치료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관절골수 오장육부 관절 다 치료하셔. 오늘 시간 다 치료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해버리면 치료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경 본문 말씀에 소경 주님께서 발걸음만 멈추니까 바로 눈을 떠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자리에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다 몰아내버리고 이 밤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 성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오늘 이 시간 좌염을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성경은 어떤 고통이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버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 밤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을 때 암사자와 같이 부르짖어라. 암사자와 같이 얼마나 암사자가 소리 큽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의 애간장을 끊어내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직접 낳아보신 경험이 있는 여인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합니다. 부르짖을 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국가였던 이 예레미야의 이 유다 민족은 망해버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갔던 감옥이 어디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진흙탕에 빠져버렸습니다.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는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면 웅덩이를 파서 여기다 진흙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빠지면 마치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던졌습니다. 사람 몸이 거기다 잠겨버렸습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진흙에 범벅이 된 이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그 나라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왕은 끌려갔고 나라는 가족들이 어디 갔냐 행방불명입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이 사람을 건져줄 사람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마치 진흙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질 않아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시작도 하나님 하시고 성취하신 것도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시작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 여호와, 일도 내가 시작하고 마친 것도 내가 마칠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게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더니 내 앞길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살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능력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한 일입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내 가정이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비상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이 될 줄은 나는 믿습니다. 언제 부르짖으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세계적인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가장 귀한 보화이고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보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한국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을 때에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외치고 싶은 것은 주여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주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시험이 자꾸 온다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부르시는 기도예요. 기도는 묵상 기도가 있고 골방 기도가 있고 부르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합심해서 부르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늘에 묶인 게 풀어져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120명이 마가 다르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세계가 전이 복음화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면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 민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셔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기도의 불씨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한 믿음 가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라도 진실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 불씨가 되어서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시키고 내 가정 변화되며 이 변화는 확산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